크레이시 한 거 아니야? 지구 시간이 나 봐봐. 봐봐. 여러분.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fx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 구조를 좀 보세요. 지수함수. 우리 지수함수는 말 그대로 지수의 연산이니까 지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x제곱이랑 3x제곱 이런 거 또는 뭐 할까요? 2의 y제곱 이거 생각해봐. 미시 같은데 지수가 다른 걸 또는 미는 다르지만 지수가 같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연산이 필요한데 그래요. 이건 그치 미시 같아야 연산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봐봐 얘 하나랑 gx는 미시 다른 bx제곱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구조를 뭘로 잡아야 돼? 얘네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야. 선생님 또 하나의 함수를 y는 a의 y제곱이라고 잡아볼게요. 됐어? 그러면 너네 둘을 뭐 할 때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지? 더해 곱해. 그치?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의 그치? 합이다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a의 x제곱과 곱하기 a의 y제곱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a의 x 더하기 y의 구조인데 fx를 a의 x제곱 fy를 a의 y제곱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x 더하기 그치 fx 더하기 y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함수의 특징입니다. fx 더하기 아이고 더하기란다 얘죠 곱하기 fy는 fx 더하기 y의 형태로 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뭐의 구조야? 지수함수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fx를 선생님이 로그 a의 x라고 하고요. 이번엔 fy라는 놈을 로그 a의 y라고 해봅시다. 로그는 얘네 둘끼리를 뭐 할 때 연산이 가능하지? 더 할 때 연산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서 로그 a의 x랑 더하기 로그 b의 아니 a의 y랑 이렇게 하면 로그 얼마가 돼요? A의 xy라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지? fxy라고 읽겠지. fxy 그러니까 f 너 x죠? 이번에 너 fy죠? 그 둘을 뭐하면? 더하면 뭐가 되더라? fxy가 되더라. 지금 양쪽 선생님이 빨간색 쓴 거 보세요. 엇비슷한데 다르잖아. 되게 헷갈리게 달라. 이해되죠? 얘는 뭐의 특징이야? 로그 함수의 특징이야. 아무도 안 써! 씨. 10번만 쓴 거 어디 하나 써놔. 또 쓸게. 여기 추가도 해볼게. 야, 내가 쓰라고 내놨으면 앞에 그 개념 페이지 있잖아. 앞에 그거 뭐 앞에 놨다가 뭐 할 거야? 편집 쓸게. 원패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쓸 거야. 요거는 어때요? 마이너스 x는 a의 마이너스 x죠. 그럼 너는 얼마야? a의 x 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지? fx 분의 1인 거죠? 이해돼? 예. f 마이너스 x는 fx 분의 1이지. 예.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또 다른 구조에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F 마이너스 X는 F X분의 1이더라. 또 지수함수의 특징이 되는 거지. 비슷하게 로그 만들 수 있어? 로그는? FX 로그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봐봐. FX에 마이너스를 달면 어떻게 될지를 잘 봐. FX에 마이너스를 달면 마이너스 로그 AX죠.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는 올라갈 수 있거든? X에 마이너스 로그죠? 예. 그러면 얘는 역수가 돼서 로그 A의 X분의 1이지. 예. 그럼 너는 또 누구라고 쓸 수 있어? F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얘 또 다른 특징은 FX라는 놈에 마이너스를 달면 FX분의 1의 형태랑 똑같더라. 이거 왜 그런 게 아니야? 스타일을 이해를 하셔야 돼. 어려운 특이한 그래프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특이한 지수함수 구조를 좀 봅시다. 첫 번째 y는 2x 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볼까요? 이렇게?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요? 얘는 자방 2x 제곱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1 맞죠?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는 y축 대칭되면서 얘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 너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x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x에다가 뭔가 뭐 3 이런 걸 집어넣었어. x에다가 3 집어넣잖아. 그럼 요 놈은 얼마야? 8. 그게 이만큼 길이야. 뒤에 거는 얼마야? 8분의 1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3일 때 내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 함수값은 8 더하기 8분의 1이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막대기 더하기 막대기 길이를 더하래. 그럼 짧은 막대기를 딱 뜯어서 뭐 하면 돼? 위에 올려 붙이면 돼요. 느낌 이해돼? 이러한 함수값, 이러한 x값을 대입하면 요만큼 막대기에 이만큼 막대기의 합이니까 짧은 막대기를 올려 붙이면 되거든? 한 뭐죠? 저쪽 가시면 이따만한 막대기에다가 요따만한 막대기를 뜯어서 위에 올려 붙이는 거야. 얘랑 얘랑 길이 똑같은. 네?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길 때는 1 더하기 1이라서 2가 오거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막대기들을 어디다가 이어 붙이냐면 여기에다가 이어 붙이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뭐 하겠어? 막대기가 짧아지겠지. 언젠간 0이 됩니까? 언젠간 0이 되니? 막대기가? 너네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정근선이라고 하잖아. 정근선은 점점 가까이 가지 0이 되지 않잖아. 그럼 0원이 아주 짧지만 계속 올려붙여. 그러면 내가 그래 이 그래프는 언젠간 요 점을 만나 안 만나? 요 선을 안 만나. 죽어도 안 만나고 그냥 자기 부상 열차처럼 이렇게 달던 말듯 하면서 샥 떠서 올라간다고. 이해돼? 왼쪽 오른쪽 그래프 모양 어떻게
같겠지. 왜냐면 올려붙일 사이즈가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이차함수의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 최소값은 얼마게? 2가 됩니다. 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저를 믿으시는 것도 좋긴 한데 Y도 아셔야지. 자, 이놈의 특징 좀 볼게요. 특징. 첫 번째로 우리 고등학생, 그러니까 고1이 보는 거 말고 고1하면 얘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축이죠. 그치, 축 좌우 대칭 아니야. 근데 이 축이 누구야? Y축이지. Y축 대칭 함수를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 방학 동안 배웠을 텐데 Y축 대칭 함수요?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하나로 결정해. 뭐야? 기함수. 그렇지. 우함수죠. 우함수. 자, 얘를 보고 Y축 대칭함수 우함수라고 불리는 놈이지. 우함수. 야, 유치해도 이렇게라도 외워.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알았어? 우함수라고. 또는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아, 원점 대칭, Y축 대칭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기함수는 어떻게 외워요? 우함수가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아, 이런 거야. 둘이 쌍둥이가 있어. 씨, 한 놈만 내가 정확히 알면 되잖아. 예를 들어 상준이랑 상춘이가 있어. 씨, 존나 헷갈리면 뭐 하면 돼? 상춘이면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내가 알면 돼. 상춘이는 왼쪽 눈 위에 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점 있어? 상춘이. 점 없네? 상준이. 이렇게 되면 되잖아.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우함수는 뭐? 우함수는 Y축 대칭. Y축 대칭. 한글 자체도 우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생겼어. 뭐라도 외우라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뭐야?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Y축 대칭, 원점 대칭밖에 없으니까.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수학적으로도 쓸 줄 알아야 돼. 우함수, 기함수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이름은 우함수고 우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 Y축 대칭인 함수요 라고 얘기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를 다 알아야 돼.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외우지마. 예, 잘 봐. 선생님 몽땡이가 Y축 대칭인 함수라고 쓰... 새끼야 정신 차려. 내 몽땡이가 Y축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Y축 대칭 함수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있으면 Y축 대칭이잖아. 뭐라고 느끼냐면 잘 봐. 내가 Y축이야 몽땡이가.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간 함수값과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즉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랑 1일 때 함수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치. 마이너스 100일 때랑 플러스 100일 때랑 함수값 어떻겠어? 같아요. 근데 꼭 내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라고 설명하지 않고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과 x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걸 보고 우함수라고 해. 그래서 우함수의 수학적 표현이 바로 뭐냐면 f 마이너스 x는 f x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함수야. 너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안 알려줘. 야! 네. 대학 안 갈 거요. 갈 겁니다. 어떻게 갈 거요? 어디 갈 거요? 조차려. 뭐 아무 데나 가 이 새끼야. 깜짝이야. 좋은 데 가야지. 깜짝이야. 이게 뭐라고? 우함수. 우함수 특. 시험은 이거만 나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야 돼? 우리 고2 영어 선생님 이름 뭐야? 이원. 아, 아닌데. 이원 무슨 말? 우리 학원. 우리 아, 학원이야. 아, 우리 2학년은 지금 태학생이구나. 우리 어. 1학년 영어 선생님이 제니퍼 쌤이야. 응. 영어 이름이 제니퍼야. 네. 제니퍼. 한글 이름 박지수. 응? 어떤 사람이야? 영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네. 그런데 시험에 뭐로 표현된다고? 얘로 나온단 말이야. 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우함수요. 우함수가 뭔데? Y축 대칭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다음 얘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최소값이야.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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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얼마라고?
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최소값이 있냐면 여러분 자 선생님 요거 가려놨어요. y는 2x 제곱 특징이 뭐야? y는 2x 제곱 이거잖아. 네. 이 새끼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야? 고집수 값이 증가 2.6 y 값이 증 함수값이 어디에만 있어? 양수 1,2,3 그래 위에밖에 없어. 양수밖에 안 돼. 네. 2x제곱은 항상 뭐해? 양수야. 양수. 2에 -x제곱은? 양수. 이게 양수야? 아니요. 양수죠. 네. 왜? 얘도 여기 있잖아. 네. x제곱 위에만 있으면 양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네.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양수끼리 합 최소값 양수 아니 합병 2평 사측이야 그럼 사측이야 이제 알면 되지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와 적용이 돼요. 뭐 더하기 뭐는 2의 루트 그놈 곱하기 그놈이에요. 이렇게 A 더하기 B는 부등호 2 루트 A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 얘네 둘 어떻게 돼? 곱하면 1 따라서 늘어나면 2 너라는 애는 말이야 항상 2보다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너라는 놈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쟤는 항상 여기에서만 놀아 그러니까 너의 뭐는 제일 왼쪽 값이 뭐야? 최소잖아 그러니까 너의 최소 값은 얼마야? 2입니다 이렇게 결정돼요 네 알아야 돼 여기다가 제탕 하나 할까요? 네 두 번째 Y는 2분의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유현진이 한국 복귀한 거 알아? 네. 이렇게 던지고 오이씨 안 좋아. 정신 차려. 펑 네, 좋으신데요? 던지는 펑. 나이 먹으면 못해도 그냥 폼만 좋은 거 같아. 어차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이! 주지 마. 봐봐. 얘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께요. 얘 자체를 어떤 함수 값이라고 보시고, 얘 자체를 어떤 함수 값이라고 보면, 너랑 너랑 더해서 나는 일을 하래. 무슨 뜻인지 알아? 반띵 아니야? 반띵? 나는 니가? 또는 두 과목 평균 잡을 때 둘 더하기 이거잖아. 너네 둘 키의 평균 계산하면 너랑 너랑 키 더해서 반띵이잖아 네. 맞죠? 얘는 누구야? 이렇게죠? 네. 요놈은 요렇게죠? 네. 그들의 함수값의 가운데를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달았죠? 왜냐면 요렇게 막대기 잡았을 때 가운데 요렇게 막대기 잡았을 때 가운데 그러니까 전투기가 슝 날아갈 때처럼 얘네 둘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야 샥 이렇게 이렇게 얘가 바로 1번 얘가 2번 그래프입니다 2번 그래프도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고함수? 그러면서 동시에 최소값은 얘는 얼마겠어? 여기 지점은 뭐야? 1 1이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얘가 어차피 얼마였어? 2였잖아 너의 최소값이 2니까 그걸 반띵하니까 너의 최소값은 1 되는 거지 됐어?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거 되게 잘 나와 근데 문제는 y는 3의 x제곱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똑같습니다. y는 5의 x제곱에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도 똑같습니다. 알았어? 왜냐면 휘는 정도만 달라. 2x제곱이 이렇게 갔어. 그럼 5의 x제곱은 더 밑에서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나 최소값이나 다 똑같아. 네. 이게 언제 다루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y는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뭐 4의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에 대한 뭐 이런 거. 최소 갖고 하세요. 다음에 치환해서 풀어야 돼. 그럼 우리가 얘를 치환할 거거든. 뭐라고 치환해? 보통 뭐 T라고 치환 많이 하죠.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너잖아. 너가 Y가 된 거야. Y가 T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응? T랑 Y랑 같아. 근데 최소값이 1에 Y에 대한 최소값이 2래. 그럼 T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T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1 뒤에 가로하고 T는 얼마?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가 2여야 합니다. 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쓰고 싶어요? 지울까요? 5번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됐어? 예. 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너무 어려워하는데 딱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지수 and 로그 그래프 그리실 때 1단계 뭐하냐면 점근선 찾기, 2단계는 3단계는 그리기. 아이 개 쉽다니까. 무조건 이거야. 뭘 얘기하냐면, 자 일단 학생들이 지수랑 로그 그래프를 자꾸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라인에 가까이 가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종류가 몇 종류였냐면 네 종류야. 이렇게 올라와서 얘한테 붙을 듯 안 붙을 듯 지나가는 구조.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알았어? 지수는 무조건 요 땅덩어리 지면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하듯이 무조건 여기. 로그가 뭐야? 세워진 놈에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도 몇 종류야? 네 종류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응?
이게 자꾸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수랑 모근은 반대 구조야. 알았어? 네. 봐봐. 그럼 얘는 정근선이 어떻게 생겼겠어? 지면이랑 평행해. 지면처럼 생긴 거란 말이야. 정근선이 지면처럼. 잘 봐요. 막 지랄지랄 막 어렵게 풀지 말고. 그러니까 지면을 찾아야 돼. 지면이 몇이냐? 그치. 3이 지면이란 말이야. 상수한 거. 3. 딱 잡아. 그래놓고 뭐 하냐면 2단계 뭐, 뭐라고? 두 점을 잡는데 어떤 두 점? 아무 두 점. 얘네가 찾고 싶은 아무거나 찾는 거야. 졸라 쉬운 거 찾아. 난 X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도 돼. 미친놈이지 뭐. 뭐 집어넣고 싶어? 2. 2. 콜. 대신 2 집어넣고 죽이면 안 된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 컴마 얼마야? 2 컴마 2가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또 2 컴마. 아, 졸라 쉬운 게 3 아니야? 3. 지수를 1로 만드는 게 편하지 뭐. X에다가 3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 아니요, 내가 잘못 들어본 거예요. 아, 예, 예. 네, 마이너스 2. 아, 예, 잘못 봤어요. 됐어? 네. 그러면 그 두 점 찍어. 자, 3이 여기니까 2,2나 한 몇 점이 있다고 쳐. 2,2. 그 다음, 3,3일 때는 마이너스 1갑니다. 오케이, 그렇지. 3,-. 됐음? 예. 아, 끝났어. 생각해봐. 정근선이 있고, 여기 있고, 얘 그림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정근선 자꾸 아무 두 점만 찾는데 왜 이렇게 삐딱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콜? 네.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 하니까 X축 대칭이 얘들아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항상 정근선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프의 일종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X축 대칭하되 그럼 누구도 따라와야 돼? 3도 따라와야지. 3도. 3도 따라오시고 뒤집히는 거니까 너가 이쪽에 오고 너가 이쪽에 오고 여기에서 교정 맞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그죠? 여러분 다음 그래프 찾으시면 6번이고 1번이네요. 그죠? 1번. 이해했음? 예. 내가 이상한 거 막 그려볼까? 이상한 거 하나 해볼까? 예. y는 마이너스 2에 곱하기 2분의 1에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내가 잠깐 시간 줄게. 나 아무 여백이라도 그려봐. 아, 재미없어. 이거 너무 쉽게 연산이 돼버리네. 3 전! 야, 그 오답노트가 씨 연습장이네, 지금. 비싸다고. 저런 허접한 문제를 풀려고 준 게 아니야. 그 여백 같은 거 있잖아, 노트나 연습장. 그거 있네, 제 앞에. 그래. 그래, 그런 데도. 너네한테 그려라고 하고 문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저거 존나 빨리 그려야 그 다음 문제를 풀지. 그림을 세워라 내거라 그러면 되나? 다 했어?
1이 넘으면 마야? 마사 마사 1 넘으면 얼마? 마사 마사 또 0 넣으면 0 넣으면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5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인데? 아 마이너스 2분의 5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얘는 2.5밖에 안 되잖아. 그럼 요 어디 있겠지 뭐. 그죠?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얘야. 아씨 저거랑 뭐랑 똑같네 그치? 이해되시죠? 네. 겁나 쉽다니까. 자, 넘어가셔서. 69번. 그럴까요? 69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69번. 69번. 어떻게 풀게? 여러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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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금 몇 개? 두 개. 뭐뭐? 블루투 블루투 실금 두 개인 걸 그래프로 증명할 수 있어? 저희 팀이 안 될까요? 예. 예. 저 위에 있는 거야. 얘가 뭘 만들어 놓은 거야? 연립방 정식이야. 그럼 그 전에 누구였던 거야? 너는 너의 과거가 누구냐면 y는 x 제곱과 y는 5라는 함수 두 개의 교점관계를 봤더니 y는 x 제곱이랑 5니까 교점이 두 개야. 이렇게 했지. 그럼 우리 지금 69번 문제는 뭘 하라는 거야? 왼쪽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는 k라는 상수 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 되도록? 하나 되도록 만드세요 잖아. 이해됨?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 왼쪽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 중에서도 왼쪽에 뭘 해야 돼? 절대값 없는 그래프부터 빨리 그려야지. 절대값 없이 왼쪽 그래프 그려봐. 나보다 빨리. 나 지금 문제 쓰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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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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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찾았어? x가 2 컴마 마사 마사 3 컴마 4 컴마 마사 맞죠? 예. 자 2 컴마 3 컴마 2일 때 3일 때 2 컴마일 때 마사 3일 때 마사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음? 예. 근데 그걸 뭐 하래? 절대값 절대값으로 전체를 전체 절대값은 뭐야? x축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야. 접어 올리는데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올라와야 돼? 정근선도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정근선 어디다 그려? 5 5에다가 정근선을 그려서 너를 접더라도 절대 못 넘게 접 그래 접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었어. 됐죠? 예. 다 보이지? 예. 우리 뭘 해 이제? y는 k라는 상수선을 긋는데 교점이 하나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k는 언제? 0일 때. 아이씨. 아이, 얼마일 때? 0일 때. 오케이, 오케이. 0일 때. 어, 맞죠? 교점 하나. 예. k는 0일 때 또? 5보다 클 때. 그렇지. 또는 k는 5보다 클 때. 맞죠? 예. 네. 그럼 답에 하나가 차이가 나겠죠? k에다가 5, k에 5선 그어봐. 교점 몇 개? 확실해? 여기다가 선 그으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하나잖아. 네. 아 이래서 틀린다고. 네. 모두 포함시켜줘야지 이렇게. 네. 으흠? 예. 할만하죠? 예.
있어. 0도 정수나. Of course. 야, 생각해봐. 무슨 생각을 해봐? 함정 생각해봐. 함정. 그렇지 않겠어? 애들이 이거 빼먹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선생님이 K를 자연수라고 조건을 주면 안 빼먹은 놈도 뽀록으로 맞출 거 아니야. K에다가 자연수 조건을 주면 K의 정수 조건을 줘야 얘도 답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찾지. 됐음? 자, 21페이지하고 잠깐 쉴게요. 21페이지 보시면요, 진짜 개쉬워. 에이. 타이틀이 최대 최소지. 조건이 뭐야?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거든? 예. 여러분 잘 봐요. 헤이. 지수함수는 어떤 종류가, 몇 종류 있다고? 네 종류. 네 종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꼭 X축이 아니더라도 점근성 기준으로 요렇게랑 요렇게랑 있지. 예. 로그는 여기 기둥에 바짝 붙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다고요. 콜, 잘 봐. 선생님이 그리는 요 파란 색깔 있지. 이걸 보면 뭐라 그래? 얘가 증감수. 증감수. 노란색이 감소. 네. 이게 뭐야? 증상수. 이게 뭐야? 증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등산로라고 생각을 해봐. 오르막길이 다 증감수란 말이야. 얘는 감소잖아. 감소. 얘는 감소잖아. 이 노란색은. 파란 놈은 증가고. 이해됐어? 예. 잘 봐. 그러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전부 다 증가 아니면 감소 아니야. 그럼 쉽다니까. 뭔 말인지 잘 알아듣겠죠? 예. 이차함수 생각해봐. Y는? 잘 봐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어떤 문제의 조건이? x에 대한 제한 범위를, 제한 면역, 그러니까 정의역을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 잘 봐요. 0에서부터 3까지라고 줬어. 최소값 얼마? 0. 최소값은 뭘 집어넣으면 최소값이게? 저 2. 그치. 왜냐면 이 새끼는 아 진짜구나. 내려오다 올라와. 그러니까 감소 구간도 있고 증가 구간도 있고 축이라는 놈이 2라는 게 존재를 하고 범위로 자르면 3은 바로 옆에 있고 0은 멀리 있잖아. 그럼 난 여기에서부터 요 조각을 읽겠다는 거 아니야. 최소값은 누구야? x값이 2일 때가 최소값이지. 3일 때는 아무 의미 없지. 0일 때가 최대지. 그런데 내가 범위를 3에서부터 5라고 또 뒀어. 그럼 3에서부터 5를 끊으면 축은 역할을 해야 돼. 안 해. 예. 그냥 양쪽에 있는 값 딱딱 대입하면 최소 최대 이렇게 나와. 그때그때 달라. 왜? 이차함수는 감소와 증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지랄인 거야. 저 새끼들은 구조적으로 이차함수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한테 덜 익숙한 거야. 이차함수는 중3 때부터 계속 다뤄왔으니까 좀 더 노멀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얘가 더 지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 돼. 예를 들어서 봐. 선생님이 아까 썼던 거 y는 아까 내가 너네한테 그려보라고 한 게 뭐였지? 마이너스 3에 2분의 1에 1마 x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1이었나? 맞나? 예. 이렇게 써. 자 주어진 그래프에 0부터 1까지의 최대 최소 구하래. 뭐 어떻게 하면 돼? 단조 증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지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새끼 그래프가 총 네 종류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네 종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0, 1이라는 건 0,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0, 1 이렇게 0, 1 이렇게 0, 1 이렇게 있잖아. 그럼 결국에 0이든 1이든 한 놈이 작은 거 한 놈이 큰 걸 무조건 갖고 가게 되잖아. 이차함수처럼 내가 0, 1을 이렇게 잘랐더니 0은 1은 0은 최대를 갔는데 1은 최소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고 꼭지점이라는 생뚱맞은 놈이 최소로 갔잖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가 완벽히 나와 있어. 이렇게 완벽히 나와 있고 범위 주어져 놓고 너네한테 최대치 구하래. 그럼 뭘 하면 돼? 이렇게 풀면 돼. x가 0일 때 0일 때 대입해봐. 마이너스 3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죠.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됐어? 내가 여기 왜 비워놨는지 잘 봐. 두 번째 x가 1일 때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 사라지죠?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4지. 두 개 비교해봐. 뭐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값이지. 그럼 우린 여기에 뭘 구한 거야? 최소값을 구한 거고. 이 최대값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절대 생뚱맞은 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쉬운 거야. 이해했어? 예. 자, 그래서 여기 21페이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단, 아 나 씨. 74번 별표. 아 쉬었다 그랬죠? 쉬었다가 74번 같은 구조에 대한 게 어우 뒤에 쭈루룩 쭉쭉 나와 있네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좀 봅시다. 졸지마. 가라 마셔.